Hello everyone, this is Jean and welcome to my channel. Okay, today's sentence is one of my favorite English sentence in many years. For many years. 오늘 제가 설명할 영어 문장은 단순한데요. 그런데 아주 오랫동안 제가 알고 있던 영어 문장이기도 하고 영화 인턴에도 나왔던 문장입니다. go for it 이라고 하는 단순한 세 단어가 들어있는 문장이고요. go for it. go, 가다. for it. 그것을 위해서 가다. 이게 약간 idiomatic한 expression이긴 한데요. 그래도 알아두면 좋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네이버 사전에서는 단호히 목적을 추구하다. 뭐 사생 결단으로. 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자 해봐, 어서 힘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영어 스터디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꾸 그 녹음을 하는 게 부담스럽다, 아니면 뭐 녹음을 했는데 부끄럽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하세요. 그냥 왜냐면 이건 어차피 스터디고 뭐. 공부를 해야 이 공부 실력이 쌓아지잖아요. 이 공부가 저는 돈, 부를 쌓는 거랑 정말 똑같아서 소름 끼치게 느낀 적이 많은데 우선 저축을 해야 뭔가 종잣돈이 생기고 그거를 뭐 주식을 사든 자산을 사든 부동산을 사든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은 일을 해서 저축을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저축할까 말까, 저축할까 말까, 일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러다가 시간 많이 가거든요. 근데 너무 그런 데서 고민하지 마시고 그리고 아직 충분히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냥 해봐. 우선 해봐. 어쨌든 해야 무슨 일이 될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네, 그거를 좀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거를 고등학교 때 EBS 영어회화 프로그램에서 이제 알게 되었던 표현이에요. 고등학교 때니까 굉장히 옛날이죠. 그리고 무려 그때는 TV로 영어회화가 나왔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 TV 영어회화에 제가 엄청난 수혜자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TV를 통해서 이 영어회화를 했기 때문에 따로 어디 가지 않고도 이 외국인들의 영어, 원어민의 영어회화를 볼 수가 있고 또 나이가 고등학생이니까 어렸잖아요. 그러니까 리스닝도 굉장히 쉽게 되는 거고 그냥 그 성인이랑 좀 다르게 그 상황을 보면서 그냥 그거를 좀 흡수가 되는 약간 그런 시기였어요. 어쨌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제가 이 표현을 알게 됐고 20년 동안 이제 제가 말하기도 하고 남이 말하면 그거를 이제 알아서 쓰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영어에 저는 이거를 그래서 복리 효과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왜어삼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72의 법칙인가 해서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언제 그뭐 연금 보험에 가입하냐에 따라서 나중에 그 최종적인 그 수익률이 달라지는 약간 그런 시스템으로 영어든 공부든 어렸을 때 하는 게좀 유리한 이유가 그걸 나중에 활용할 기간이 그만큼 길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직접 어렸을 때부터 해보니까 빨리 배우는 게 좋다. 왜냐면 20대 넘어서 바로 쓸 수가 있으니까요. 그 수익률을 생각한다면 어렸을 때 이렇게 영어 공부에 투자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경험을 실제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영어의 복리 효과. 그래서 돈을 불리는 거랑 되게 비슷하죠. 얼마 전에 주식 투자의 대가의 영상을 봤는데 미국 사람이에요. 하워드 막스라고 거기서 하는 말이 자산은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빨리 사라 그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영어도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 Go for it이라는 건 사실은 그 영어 인터뷰 챌린지 코너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원어민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챌린지 약간 챌린지 뭐 인터뷰를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건데 무작위로 이제 물어보는 이제 인터뷰를 해보려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고요. 그때는 이제 한국 분들이 뭐 근데 이게 완전 진짜 무작위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부끄러운 분도 있고 가끔 화를 내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 관찰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관찰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관찰하는 습관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는데 이 심리적으로 불편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아, 한국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영어가 불편하구나 그러면서 저는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아, 나는 커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는 그냥 뭐 그게 뭐 엄청 릴렉스해서 막뭐 휘파람을 불고 한다 이건 아니지만 저렇게까지 막 부끄러워하거나 다 이렇게 좀 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할말 있으면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물론 이제 실행은 좀어 마음 먹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어 나보다 못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성어 퍼포먼스가 별로인 사람을 보고도 난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제 편안하게 잘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스터디 그룹을 하는 이유는 편안하게 영어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우선 그냥 하는 거예요. Go for it. 이게 또뭐 can do spirit 이런 말도 하는데 go for it. 그냥 하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할게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거죠. 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주어진 걸 그냥 쑥 받아 먹으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인드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 마인드 때문에 태도가 되게 중요한 게이 태도 때문에 이 학습이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의 문제가 이 태도, 마인드. 내가 이거를 배워서 잘 써먹어야지라는 마인드가 진짜 진심으로 있어야지 이게 영어가 들어오는 거지. 이제 말로는 아, 영어 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데 막상 해봅시다 하면 아, 부끄러워요. 나중에 할게요. 이렇게 하시면은 사실 나중은 이제 없거든요. 제가 한번더 강조하면 저는 할머니 돼서 영어 안 하려고 20대에 열심히 영어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금 100세 시대지만 가장 젊은 날다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네이버 사전의 뜻은 단어의 목적을 추구하다. 사생결단으로 덤비다. 자, 해봐. 어서 힘내. 이런 뜻이고요. You can do it. Go for it. 네. 제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You can do it. Go for it. 네.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Oxford Idiom Dictionary for Learners of English. 여기 이제 네이버에서 가지고 온 이거 네이버이랑 연계가 돼 있던 거고요. 같이 영어로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Used for encouraging somebody. Used for 하면 사용이 되었다. 그쵸? 사용이 되었는데, for encouraging somebody. 누군가를 응원하기 위해서, 북돋기 위해서, 부추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 To try and achieve. Try는 시도하는 것, 그리고 achieve something. 이렇게 하면은 어떤 것을 시도하거나 성취하려는 사람에게 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사용이 되었고, 그 어떤 것이냐면, something that is difficult or considered difficult. 어렵거나, 어려워 보이는 걸 이제 시도하려는 사람한테, 아, 해봐, 나할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심리적인 장벽을, breakdown, 없애주기 위해서, 이제 응원하고, 북돋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문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Don't listen to him, Jenny. 이게 좀 제니라고 돼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좀, 네. Don't listen to him, Jenny. 그 사람의 말을 듣지 마. Go for it. 일단 해봐. 해석은 제가 했어요. 일단 해봐. How will you ever know? 네가 어떻게 알수 있겠니? 미래에. Unless you try. Unless는 뭐뭐 하지 않는다면, 네가 시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네가 너의 결과를 알 수가 있겠니? 이런 뜻이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의 이제 study sentence는 이걸로, 이거랑 이제 다른 거 뒤에 하나 할 건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Don't listen to him, Jenny. Go for it. How will you ever know unless you try? Unless you try. 네. How will you ever know unless you try? 그러면 여기를 이 문장을 저랑 다섯 번 읽을게요. 뒤에 문장도 또 다섯 번 읽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읽을게요. 시작. Don't listen to him. 그 사람 말 듣지 마.
Don't listen to him, Jenny. Don't listen to him, Jenny. 그 사람 말 듣지 마. Don't listen to him, Jenny. Go for it. Go for it. Go for it. 다시 한번. Go for it. Go for it. Go for it. Go for it 아니고요. Go for it. Go for it. For가 그 for 발음하실 때그 이를 입술에 아랫 입술을 붙이고 살짝 바람 빼주듯이 하는 거예요. Go for it. Go for it. 그리고 고도 고가 아니고 go. 약간 go, 오우 이런 발음을 내야 돼요. Go for it. Go for it. 네. Don't listen to him, Jenny. Jenny, go for it. How will you ever know unless you 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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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Don't listen to him, Jenny. Go for it. How will you ever know unless you try? 그쵸.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 가지고 온거 이제 영화 인턴 대사예요. 인턴에서는 이제 인턴이 뭐 20대 인턴이 아니라 시니어 인턴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들, 그분들을 이제 인턴으로 뽑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면접관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 같이 저랑 한번 읽어보고 한번 뜻을 먼저 해석해 보려고 해보세요. This is the first time we are hiring senior interns. 네. 시니어 인턴 여기 나왔네요. So, some of our intern questions may not exactly fit your profile. But we are gonna go for it anyway, okay? 네. 같이 한번 해석을 해 볼게요. This is the first time 이렇게 하면 이번이 우리가 처음으로 뭐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으로 뽑는 겁니다. We are hiring senior interns. 시니어 인턴을 뽑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준비가 잘안 됐다는 말을 이제 뒤에 하려고 하고 있어요. So, 그래서. So, some of our intern questions. 그러니까 인턴을 뽑을 때 쓰는 면접 질문 있잖아요. May not, 뭐뭐일 수도 있습니다. May not exactly fit your profile. Fit은, 그 옷에 핏이 좋다 이런 말도 쓰지만, 맞는다. 프로필에 당신의 프로필 그러니까 당신의 그 시니어 인턴을 위해서 냈던 지원서의 이런 질문과는 안 맞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But 그래도 we are gonna go for it anyway. 그래도 우리 한번 면접을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Okay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This is the first time We are hiring senior interns. 여기 S가 있으니까 S 발음 해줬고요. So, some of our intern questions, 여기 questions, 그쵸? S가 또 있네요. May not exactly fit your profile. May not exactly fit your profile. But, we're gonna go for it anyway. Okay? 여기에서 we are gonna go for it anyway 이런 식으로 쓰였는데 주어가 우리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같이 열심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5번 저랑 읽을 거고요. 읽기 전에 그러면 그 음성 자료 한번 들어볼게요. So some of our intern questions may not exactly fit your profile, but we're gonna go for it anyway. Okay? Fire away. Okay, 다시 한번 good. 들어볼게요. Find the right fit. Business as usual is not really our motto, so we hope you have some fun here. This is the first time we're hiring senior interns, so some of our intern questions may not exactly fit your profile, but we're gonna go for it anyway, okay? Fire away. Okay, good. 다시 들어볼게요. Where'd you go to fit? Business as usual is not really our motto, so we hope you have some fun here. This is the first time we're hiring senior interns, so some of our intern questions may not exactly fit your profile, but we're gonna go for it anyway, okay? Fire away. Okay, good. 한 good. 번더 들어볼게요. This is the first time we're hiring senior interns, so some of our intern questions may not exactly fit your profile, but we're gonna go for it anyway, okay? Fire away. Okay, good.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번 읽어볼게요. This is the first time we are hiring senior interns.
So, some of our intern questions may not exactly fit your profile, but we're gonna go for it anyway, okay? 네, 한번 했고요. 이번이 우리가 처음으로 인턴, 시니어 인턴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인턴 질문들이 벤의 프로필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괜찮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론 당연히 이제 괜찮기를 바라면서 물어보는 거죠. 자, 같이 할게요. 하실 수 있겠죠?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아, 나는 인턴 배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해주세요. This is the first time we are hiring senior interns. So some of our intern questions may not exactly fit your profile, but we're gonna go for it anyway. Okay. 네. 기분 좋게 okay 이렇게 저는 끝냈고요. 그 다음 또 읽어볼게요. This is the first time we are hiring senior interns. So some of our intern questions may not exactly fit your profile, but we're gonna go for it anyway. Okay? 여기서 gonna 제가 설명을 gonna는 going to 이 뜻이죠. 네. gonna는 going to고 네. So this is first time 여기서 끊어주고 we are hiring senior interns. So 그래서 어떤 질문은 may not exactly fit your profile. 이렇게 여기 또 이렇게 쭉 읽어주면 좋아요. 네, 주어 동사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 남았네요. 시작. This is the first time we are hiring senior interns. So some of our intern questions may not exactly fit your profile, but we're gonna go for it anyway. 만약에 어려우시면 we are going to go for it anyway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We are gonna go for it anyway. 네, 마지막. This is the first time we are hiring senior interns. So some of our intern questions may not exactly fit your profile, but we are gonna go for it anyway. Everyone, thank you for listening today's expression. And I hope you have a great day.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한 네, 오늘은 그러면은 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인턴 대사 이거 다섯 번 읽어 주시고 and then if you go to the yeah, 여기 앞에 가시면 여기 나와 있는 don't listen to him, Jenny. Go for it. How will you ever know unless you try? 이거 다섯 번씩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연습을 많이 하면 우리가 그만큼 같은 시간 안에 더 많은 걸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효율을 높인다고 생각하시고 네, 영어의 종자 표현을 막 내가 채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Okay, so everyone, hope you have a great day. Bye bye.